감히 내 집에 들어와 도적질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십시오. 호박해라! 네! 자칫 우리 쪽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내가 다 알아서 조사를 끝내고 저놈을 곧 없앨 것이. 화근을 없앴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니옵니까? 그만 들어가시죠, 할아버님.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옵니다. 그자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사오니. 비겁한 놈. 할아버님.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걔도 이란 그 아이를 일러 바친 게 바로 미모산 네 놈이 아니더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대체 어디서 그런 천한 술주를 배웠단 말이냐? 소소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 집에 머물게 했던 것이야. 근데 넌! 그 자들을 도왔다간 우리 백성들이 당나라 놈들에게 큰 보복을 받게 될 것이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옵니다. 화를 면하려면 다른 방도가 없었사옵니다. 허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제 방식대로라면 그 자를 즉시 없앴을 것입니다. 할아버님은 이 백재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신 분이시옵니다. 하운데 유독 그 개동이란 자에게만 마음이 약해지셨사옵니다. 대체 그 영웅이 무엇이옵니까? 그 자가 무엇이기에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시는 것이옵니까? 상치 않은 기운이 있다. 지금과 내가 겪어보지 못한 대단한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의 정체가 무엇이옵니까? 하늘의 비밀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난 것은 나에겐 특별한 인연이었다. 난 그 인연을 믿고 싶었느니라.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났사옵니다, 할아버님. 없어라! 그만 놔두게. 곧 당나라 병사들이 몰려올 것이네. 모두 각자 흩어져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함부로 나다니지 말아야 한다. 예. 장군께서 기다리고 계시네. 어서 가세. 큰일 날 뻔했구나. 백재성은 당나라 조정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곳이야. 이번 일로 더욱 조심해야 할게. 명심하겠사옵니다, 장군. 오늘 낮에 당나라 보급선 한 척이 들어왔사옵니다. 보급선이라니? 등주에서 출항을 하자마자 고장이 났다 하옵니다. 백재성에서 수리를 하고 떠날 모양이옵니다.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중이라 그리 많지는 않사옵니다. 장군, 배를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급선이라. 당나라의 보급선이라. 대승이옵니다. 우리 고구려가 대승을 거두어 싸웁니다, 장군. 분명 남생이 이겼단 말인가? 강을 건너온 당나라 선봉대가 전멸을 당했사옵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고작 백여 명에 불과하옵니다. 대망리지의 선택이 옳았구만. 남생이 우리 고구려를 구했어. 당나라 군수 창고를 찾는 일은 어찌 되었사옵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이네. 남생 장군은 차라리 대장군께서 남아하시길 원하고 있사옵니다. 무슨 소린가? 아직도 당나라 보급로를 찾지 못했다는 요동군사 누가 협공을 벌여 당나라 본대를 쳐 없애는 것이. 놈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 더구나 상대는 당나라 명장 이적이 이끄는 적 본진이.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는 보급로를 끊는 것이 상책이네. 그래야 이번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남생이 벌써부터 적들을 우습게 보고 있어.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뿐만이 아니라 온 성안이 온통 승천 소식으로 들떠있사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예, 마마. 그분께서 약조를 지키셨구나. 약조라니요? 그런 것이 있었느니라. 이 고구려에서 최고의 사내만이 수경마마와 정혼을 할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가 되면 그 최고의 사내가 누군지 밝혀질 것이옵니다. 그가 바로 이 남생이 될 것이옵니다. 마마, 마마, 뭘 그리 유심히 생각하시옵니까? 아니.